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부터 이렇게 또 화상으로 연결을 하게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TSE,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JNTC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SE인데요. EDS에 사용이 되는 프로브 카드와 파이널 테스트에 적용되는 인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8대 공정에서 필요한 대표적 테스트 부품 3개를 전부 다 생산하는 업체가 글로벌하게 TSE가 유일한데요. 연결 자회사는 메가터치라는 기업이고 테스트용 핀 생산하고 있고요.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는 테스트 부품용 PCB 제조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기업이고요. 아마도 올해 테스트 소켓의 고객사와 그리고 시장 점유율까지 확대가 전망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E의 테스트 소켓 매출은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연평균 성장이 35%의 고성장을 보여왔고요. 2003년부터 시작한 프로브카드 사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소켓 매출은 80%가 러버 타입이고요. 글로벌 러버 소켓 시장은 국내 경쟁사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 업체의 공급사 이원화 수요가 동사 실적에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DDR 침투율 확대에 따라서 판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동사의 테스트 소켓 쪽 매출은 380억 원 기록을 할 것 같고요. 추가 모멘텀은 디램용 프로브카드 시장으로서의 신규 진입이 기대가 되는데요. TSE의 프로브카드 매출은 95%가 낸드향입니다. 낸드는 99%가 국산화가 이루어졌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 기업들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는 프로브카드에 탑재되는 핀의 개수가 10만 개 정도로 낸드용 대비해서 2.5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동사가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할 경우 ASP가 높아지는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요 고객사의 콜 테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숫자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4년도 프로브카드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42% 정도 이렇게 되면 확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현재 상단이 3.5배인데 PBR 현재 2배 수준에서 부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HD 현대일렉트릭과 갭이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경쟁사 대비해서 크게 뒤처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할인폭은 축소를 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월 23일에 효성그룹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 분할을 공시를 했고요. 효성중공업은 존속 지주에 속하게 됩니다. 현재 효성중공업 지분은 주식회사 효성이 32%, 효성의 조성래 명예회장께서 한 10%, 조현준 회장이 한 5.8, 조현상 부회장 4.8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2월 23일 공시를 통해서 우태인 사내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수소 충전소, 액화수소 플랜트나 ESS 풍력 사업 등의 확장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 사업이 상당히 호황입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 리스크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리레이팅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호황을 계속하고 있고 테크 기업의 성장과 전력 사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향 매출을 계속해서 이쪽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불어 온슈어링이라든지 인프라 단 신재생적 쪽에서 전력망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업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동사는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안정화를 거쳐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수주 잔고 증가로 본격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부진한 중공업 부분에 OPM 5.8%를 기록을 했지만 경쟁사 대비 부진했지만 근본적인 경쟁력의 차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1Q에 지연된 물량 반영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사 대비 시가총액은 3분기 대비 이익률 회복으로 격차를 좁히다가 4분기 실적 쇼크로 크게 벌어졌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업황 호조 그리고 경쟁사의 주가 랠리가 계속된다면 갭은 계속 벌어질 거고요. 동사의 주가 개선 상승도도 저는 계속해서 좀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와 군비 증강 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중동, 아시아 등 기존 신규 바이어들의 지속적인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의 호황기는 이제 좀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K9 자주포는 낮기와 가성비를 강점으로 해서 빠르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높은 국산화율 덕분에 마진도 상당히 우수한데요. 다큐의 매출액 3.4조 원, 영업이익이 2,895억 원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상방산 쪽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전사 매출을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상방산이 다큐의 매출액 1.9조 원이었고 영업이익 3,200억 원이었거든요. 내수와 수출 모두 강했고요. 내수는 화생방 정찰차 그리고 자주 박격포, 살인형 대공포 등으로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수출은 이제 폴란드 쪽에서 K9 18대, 천무 17대 반영되면서 매출이 7천억 정도로 YOY 100% 대폭 성장이 됐습니다. 지상 방산 수주 잔고는 28.3조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수출 물량이 71%로 향후에 더 큰 폭의 탑라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익 개선도 저는 동반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Q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폴란드향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은 한 2조 10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900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Q의 폴란드 K9 같은 경우가 24대가 납품되었기 때문에 기저가 높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K9 15대, 천무 10대가 반영되면서 양호한 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사에서는 이제 연간 가이던스로 지상 방산 매출액 성장률 20%대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폴란드 K9 60대, 천무 30대 납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결국에 수주인데 루마니아 K9 쪽하고 K21 라트비아 쪽, 폴란드 K9 천무 잔여 계약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으로 했을 때는 연간의 매출액 11조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은 긍정적으로 좀 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방산이 주도하는 동사의 성장은 아마도 올해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